뇌졸중 예방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비책은 바로 침향입니다. 아, 침향. 아니, 그거 얘기는 들었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름도 잊어버렸어. 야, 그 귀한 거죠, 그게? 네, 맞습니다. 먼저 침향이 귀한 이유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게 침향인데요. 이 나무 전체가 침향이 아니고요. 나무 겉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보이실 거예요. 네. 이 부분이 바로 침향입니다. 침향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지라는 진액 물질을 분비하는데요. 그 수지가 오랜 기간 단단한 덩어리를 이룬 게 이 부분, 바로 침향입니다. 이 침향은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 사향, 용현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. 그중 유일한 식물성 향으로 침향을 태우면 아주 진한 향기가 남아서 예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 침향에 생명의 향기가요, 극하게 퍼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귀하게 쓰였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침향은 귀한 만큼 왕을 위한 이렇게 약재로 주로 쓰였는데요. 고려시대 때는 문종이 이 뇌졸중을 앓자 송나라의 황제가 회복을 기원하면서 침향을 선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조선시대 때는 이 세종대왕과 숙종도 침향을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나오기도 하고요. 네. 그러면 고려시대 문종은 뇌졸중을 고치느라고 그 저 침향을 썼는데 예예. 다른 왕들은 어디에 좋길래 그렇게 저희들만 먹었어? 네, 이 중국의 고대 의약서인 본초 강목을 보면은요, 이 침향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정신을 조화롭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. 또 동의보감에는 찬바람으로 마비된 증상이라든지 또는 구토나 설사로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고쳐주고 또 명치 끝이 아픈 것을 먹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처방 이름 중에서 침향이 들어간 것이 총 13개나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처방 이름에 약재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약재가 그 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. 이제 13개나 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침향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약재로 쓰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. 그 세상에 귀한 거는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좋거나 구하기가 힘들거나.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구하기 힘들어요? 네, 이 침향은 동남아 열대 지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데요. 침향나무의 개체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나무 한 그루당 소량만 생산이 됩니다.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인 CITES에 등재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채취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대접을 받는 약재입니다.